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이죠. 27일과 28일에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코로나19 격리자는 28일 하루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쁘거나 일이 있다면 사전투표 꼭 하셔야겠죠. 나의 소중한 한 표 잊지 말고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릴게요. 부산 기장에 가면 지금 이 시기 놓치지 말아야 할 제철 먹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기장 풋 마늘인데요. 해풍을 머금어서 더 귀하다고 하네요. 자연이 키운 기장 풋 마늘 지금 만나볼까요? 어딨노? 어딨노? 이번에 꼭 만나자. 어딨노?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우리가 이타게 찾는 것은 바로 기분 좋게 알싸한 맛이 매력인 해풍 먹음은 귀한 풋마늘. 자연이 키운 우리 고장 풋마늘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이른 시간 기장의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벌써부터 향긋한 향이 납니다. 이 넓은 곳이 다 풋마늘. 예, 그 수확 현장이라고 합니다. 예, 어머니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니! 풋마늘 농사만 50년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풋마늘 빼고 있어요. 풋마늘요? 네. 아니, 어머니, 그런데 제가 마늘은 뭐 알고는 좀 풋마늘이 뭔지. 이거는 이제 잎을 묶기 때문에 네. 풋마늘이라고 해요. 기장에 이 풋마늘이 왜 좋은 거예요? 아, 해풍도 치고 옆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밖에 안 해. 그러니까 기장이 응. 뭐 토양도 소양이고 물도 좋고 그래. 특히나 이 해풍을 맞고 자랐으니까 그래. 좀 맛이 좀 다르다, 특별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수확 시기가 언제부터 수확 시기예요? 그리 4월 초에서 네. 한 5월 말쯤 되면 끝날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제일 바쁘시겠네요, 그러면. 제일 바쁘지. 제가 오늘 좀 일손을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나느냐 프로 같은 초보, 농부로 변신. 어머니, 뭐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요거 뽑으면 돼. 예? 그래 놓고. 예. 마늘 요렇게 요렇게 하면 돼. 이렇게 흙을 털고. 어, 흙을 미리 털어요. 아, 어허, 뽑고 털고 올리면 끝. 작업이 너무 쉬운데요. 밭에서 뽑는 족죠. 향이 착착 올라오네. 아, 허리야. 그렇게 하고 허리 아프면 되나? 젊은 사람이. 어, 엄살 아닙니다. 자자. 다시 심기 일전해서 밭에서 갓 수확한 풋마늘 실어 나릅니다. 어디요? 여기. 던질 수 있어. 아, 허리야. 갓 수확한 풋마늘 목욕탕으로 직행. 아이고, 시원하겠다. 이물은 뭐 더 지하수? 예, 네, 지하수. 아, 물에만 던져 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이런. 씻어야 돼. 아, 충분히 씻었는데. 이봐라, 등 안에 호가이가 장수지 안 하면 되나? 깨끗해야지. 예. 정말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1차 세척 후 다듬기를 하는데요. 뽑아서 1차적으로 샤워를 한번 하고 씻어서 다시 여기서 예. 또 이제 정물에 예. 키를 이거는 키를 탁 얹거든. 아니 정물에 키로를 달아가 또 묶은다. 아, 풋마늘 작업 은근히 손이 많이 갑니다. 이러니까 해야죠. 이게 방금 수확한 풋마늘이잖아요. 예, 한번 먹어봐도 되죠? 먹어도 되지. 예. 맛있어. 이거 그냥 많이 찍어 먹어. 식당에도 요 요래가 탁 나오더라 이거 생거. 어, 약간 매운데? 맵지 마늘인데. 예? 땀은 만다고 입만 흘린 놈 이거. 어, 매운데? 잘 다듬은 후 또다시 2차 세척을 합니다. 어머니, 예? 밥은 언제 먹는데요? 밥은 해놓고 우리 전에서 뭐 시간 있나? 일로 끝나야 밥을 먹지. 이것만은 밥 먹을 수 있죠? 그래. 예.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해 보이는지 품마늘 나하고 바꾸자. 응? 오늘의 세참 품마늘 삼겹살. 하하야, 우리 또 이런 걸 또 준비하시네. 아, 저는 그냥 뭐 국수나 라면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고기까지 준비하시고. 품마늘 삼겹살 탁 트인 농가에서 먹는 맛이라 캬, 맛이 맛이 천국입니다. 아, 이거 맛있다. 맛있지. 야, 이거 고기가 딱 맞는데요, 어머니? 맞지. 그래. 쌈장하고 이렇게 딱 먹으니까 반찬은 필요 없다. 품마늘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특히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품마늘은 우리의 몸속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여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대식세포 생성을 증강시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야, 노래하소. 하나, 둘, 셋.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오려내는. 아이고, 잘한다. 여긴가 보네. 아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고생을 해서 예, 이 수확한 네. 품마늘이거든요. 네. 예. 아, 근데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예. 기존 품마늘 그 장아찌를 맛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는데 여기는 네. 분위기가 이태리 전문점 같은데요, 식당이? 아, 네. 아, 저희는 기장 앞바다에 해녀분들이 채취한 성게 파스타와 네. 그리고 품마늘로 만든 장아찌를 함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품마늘 장아찌를 만들어 보는데요. 품마늘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유리병에 담아주고 간장, 식초, 액젓, 물, 설탕을 넣어 끓여서 식힌 뒤 부어주면 품마늘 장아찌 완성입니다. 여기에 귀한 성게알이 듬뿍, 성게알 파스타까지. 품마늘 장아찌와 성게알 파스타라. 아하, 조합이 궁금합니다. 오, 품마늘 장아찌하고 파스타의 조합이라. 이거 신선하기도 하지만 조금 낯설거든요. 예, 뭐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피클의 시기만 한 맛보다는 이제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이 오이 파스타 만났을 때 훨씬 더 맛있는 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성게알 파스타 한 입에 품마늘 장아찌 한 입. 이 고소한 맛과 담백한 예, 파스타의 맛을 확실하게 꽉 잡아주는 게 있어요. 바로 기장 품마늘입니다. 예, 알싸한 맛이 조금 남겨져 있지만 이 새콤달콤하니 아우! 완벽한 조합이네요. 기분 좋은 알싸함에 새콤 달콤함까지 품마늘의 매력은 어디까지인가? 와. 자, 해풍 갖고 자라고요. 예, 몸에도 좋고, 예, 건강에도 좋고 영양도 많은 기장 품마늘 우리 부산 기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둘러서 우리 기장 품마늘 많이 많이 드셔 보세요. 자연이 키운 귀한 보물을 찾았습니다. 바닷바람 먹음은 기장 품마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같은 물감을 사용했지만 화가의 붓근마다 서로 다른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의 경험에 기대어 때로 호기심을 때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하는데요.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견 작가들의 작품에서 다채로우면서도 폭넓은 감각의 깊이를 만나봅니다. 화사한 빛을 마음껏 뽐내는 봄. 따스한 봄볕은 한 폭의 그림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제게 말을 걸어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작품마다 그만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봄과 어울리는 작품들을 통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함께 가시죠. 다섯 명의 중견 작가가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개성 넘치는 작품 속에서 서로 다른 감각의 깊이를 느낄 수 있죠. 최근 드라마의 배경화면으로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작품. 유화의 아크릴과 먹을 혼합해 우주를 표현하고 인간 군상을 담아낸 박동수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 속엔 또 어떤 의미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박동수 작가님께서는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한국을 귀국을 한 상태예요. 외국에서도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원은 어머니를 상징을 하고 또 사각을 또 통해서 그걸 또 현대미술로 또 재해석한 그런 작품이고요. 태초의 신비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그 시리즈가 3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작품에 탄생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어여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인데요. 화폭위에서 꽃망울을 터뜨린 수많은 꽃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그린 분은 누구실까 했더니 작가님이셨네요. 와, 꽃을 그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세상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꽃으로 아름다움과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혹시 작가님께 꽃이 주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꽃이 화려하고 이쁠수록 한기가 좀 없지만 그 색감으로 인해서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고 또한 소박하고 좀 아기자기한 꽃들은 비록 보기에는 보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향기로서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다 소중하다. 인간들도 다 스스로 소중하고 다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자기만의 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그런 걸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이 작품. 참여 작가 가운데 가장 원로 작가인 유근영 화백의 작품인데요. 표현은 물론 색채와 터치에서 힘찬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작품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러 가지 색채며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뭐 그런 자연물을 주로 좋아하면서 살아와요. 살아왔다고 그럴까? 누구나 그렇듯이. 인간이 간섭하지 않아도 자연 스스로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렇게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의식 같은 거. 이러한 것을 뽑아서 내 나름의 어떤 화면 배치를 통해 가지고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든가 좀 더 그걸 강조하는 거죠. 화려한 색채 사이로 돌과 금속 재료를 이용해 입체적인 산수화를 표현한 조각 작품도 있습니다. 고향 옥천의 풍경을 모티브 삼아 한국화의 전통 기법인 여백의 미를 담아낸 작품인데요. 비울수록 채워지고 단순할수록 선명해지는 아름다움이 관객에게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이런 작품은 태어나서 처음 볼 정도로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지거든요. 정적인 어떤 식물과 동적인 그 동물들을 하나의 그 덩어리 속에서 나타내가지고 어떤 동양의 한국의 음양의 조화랄까 뭐 그런 거를 표현한 겁니다. 작가님 작품은 좀 그리움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제 작품은 그 한국 그 전통 문인화에서 느껴지는 절제되고 간결하고 여백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외로움 또 고요함 뭐 이런 것이 좀 나타나 있죠. 한눈에 봐도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작품. 알듯 모를 듯 추상적인 이미지 속에 과감한 터치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뜻한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김선태 작가의 작품입니다. 오랜 고민과 구상을 마치고 나면 화가의 붓이 캔버스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파리에서 20여 년간 활동했고 현재 고향 대전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작업실에 너무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제가 좀 둘러봤는데요. 네. 보니까 색채도 강렬하고 이 붓터치가 좀 과감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 느낌이 있을 때 그 선을 긋게 되는데 물론 계획된 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그림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화폭에 동화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 그러면 항상 작품을 통해서 네.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걸 좀 표현하고 싶으세요? 작가니까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작가는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거는 어떤 그림입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관객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느끼는 대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관객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건가요? 그러면 더 좋죠. 근데 김선태 작가님께서는 파리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네, 오래 있었습니다. 85년에 갔으니까 꽤 됐죠. 가서는 뭐 논문 쓰고 학교 다니라고 거의 한 8, 9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그 갤러리에 전속이 되게 돼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2004년에 들어오게 된 거는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2000년 초반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온 뒤 수많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꾸준히 발표해왔습니다.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경계마저 허물고 싶다는 김선태 작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유를 추구할수록 그의 색과 터치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선태 화가님, 네. 뭐 따뜻한 자유주의자 화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앞으로도 그런 작품 활동을 이어가실 건가요? 전적으로 관객에 몫이겠죠. 저는 지금 하는 작업을 계속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목적을 어느 한 곳에 두고 계속 나가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앞으로의 계획이시군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 싶어요.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중견 작가들의 대표작을 통해 저마다 다른 감각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전시인데요.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와, 정말 한 곳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작품들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봄에 힐링과 쉼이 필요하다면 이번 전시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명의 계절, 봄.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을 작품을 통해 잠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감각을 살며시 깨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요, 이제 1,500만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 잡은 펫팸족을 위한 다양한 반려동물 아이템들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유치원에서부터 반려동물 전문 스튜디오까지 펫 비즈니스의 현장, 지금 만나볼게요. 단지는 저희 소중한 가족이에요. 있는 동안만큼 추억 남길 수 있는 거면 비용은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미용실이랑 유치원 등 다양한 서비스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침 익숙해질 때까지는 안에서 바깥으로 이걸 모르고 그냥 막 파시다가 이렇게 쓱 다 파시는데 패드에 올라오는 털들만 지금 까매서 잘 안 보이시죠? 네. 빨간 부분이 지금 혈관이라서 살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살짝만 요 정도로 단호하게 할 수 없어서 그게 조금 미안한 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아이의 또 어떤 점을 잘 파악해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포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게 있어서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여기서 뛰고 놀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그러면 가정에 돌아갔을 때 지짐도 훨씬 더 줍니다. 여기 카페에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다양한 놀이기구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 그 공간도 되게 쾌적하고 무엇보다 크리미가 이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외 잔디 공간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이용할 것 같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랑 같이 있고 싶고 이 애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수제 간식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강아지랑 사람이랑 필수 영양소 자체가 조금씩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지면은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 조금 부적합할 수가 있어서 이제 단가가 조금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은 이제 완전히 고기랑 야채랑 그래가지고 테린으로 들어가서 진짜 내가 먹어도 괜찮은 내가 먹어도 건강한 이런 이제 간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기들 이제 양치하기도 엄청 싫어하고 이제 견주님들도 그런 거 이제 엄청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뼈채 먹는 이런 간식들 씹으면서 애기들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치석도 제거가 되고 피부가 조금 이제 민감하다거나 이제 모지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은 이런 연어 같은 것도 오메가3가 엄청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연어들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젓가락 이거 잘 먹어요? 젓가락? 이거 잘 먹어요? 너무 좋아하죠? 이 간식을 먹으면 어떨까? 저 간식을 먹으면 어떨까? 하여튼 그런 왜 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간식에 이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또 먹여보니까 단지가 잘 먹고 또 눈물도 좀 덜 흘리고 마음에 드세요? 마음이 좋아요. 이게 귀가 약간 조금 큰 편이에요. 맞아요. 일단 저희 강아지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완전 똑 닮아가지고 코 주변에 있는 점도 색깔도 똑같이 나고 사람들이 보기에 비주얼이 좋고 이런 것도 괜찮지만은 가장 생각하는 거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한 간식을 애기들한테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꽃잎 날리는 것도 있고요. 요 두 가지가 아무래도 인기는 가장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실상 2019년부터 밀고 있는 컨셉인데 보통 강아지가 이랬으면 이렇게 빼꼼 쳐다보는 것처럼 있잖아요. 빼꼼하게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열심히 2019년부터 밀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두신 뭐 컨셉 같은 거 있으세요? 이거요. 꽃잎 날리는 거요? 네. 모색이 네. 지금 검해서 핑크 톤이 조금 더 어두우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기계 쪽으로 저는 서예가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고 닥스훈트가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입히려고 하나 둘 만들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쁘니까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닥스훈트 키우시는 분들이 또 찾고 이런 소리 내고 하고 이런 소리도 내고 뭐 다양하게 간식도 하고 장난감도 하고 뭐 좋아하는 다양하게. 단어 같은 거 막 그런 거 이제 보호자분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간식 산책 나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유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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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렇죠. 원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일일 거예요. 후대가 한 살 때 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6살 기념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랑 똑같이 여전히 재밌고 편하게 해주셔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떴다. 횡성군 청룡리 작은 마을에 시끌벅적 화려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춤과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청룡리 장기자랑 효콘서트 현장으로 가봅니다. 아니 마을이 아기자기한 게 너무 좋은데요 여기? 아니 이 나무가 엄청난데요 진짜? 와 엄청 크다. 너무 멋있는데? 나무 엄청 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진짜 네. 나무가 어마어마하네요.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이게 한 600년 됐어요. 600년이요? 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거예요. 진짜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몇백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뭐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죠. 산 증인이죠, 이게. 그러네요. 네. 너무 귀한 네. 나무네요. 마을 어귀에 터줏대감으로 서 있는 느티나무는 청룡마을 137가구의 어르신들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마을 주민분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 공연장에 가는데요. 공연장이에요? 오늘 마을에서 공연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데 여기가 네. 공연장이에요? 네, 여기 저 옆에. 여기예요? 네, 저 옆에. 오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푸짐한 경품과 다양한 공연까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청룡리 마을 출신 가수들과 부녀회가 힘을 모았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어르신께 꽃을 드리려고 꽃을 가져왔거든요. 혹시 여기 마을 어르신 중에 최고 연장자 어르신이 누구실까요? 아 가만있어 보세요. 네. 아 저기 계신 것 같으네 저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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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제가 꽃 드리려고요. 어르신이 대표로 좀 받아주시겠어요? 아니 어르신 오랜만에 이렇게 동대분들 다 모이셨는데 어떠세요? 아유 기분 좋죠. 기분 좋으세요? 어르신 표정만 봐도 진짜 행복해 보이시고 기분 좋아 보이세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래 사세요. 예. 건강하세요.
이장님과 마을분들 성화에 저도 한 수저 떴는데요. 밥맛은 꿀맛. 후한 시골 마을 인심에 마음까지 두둑해집니다.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다들 모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마을 잔치를 원래 매년 하셨었어요? 네. 아니 근데 늘 하던 건데 코로나라는 그 병마 때문에 3년 동안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처음 한번 또 이렇게 이장님이 주선해 주시네요. 고마울 뿐입니다 그냥. 아 그럼 원래 어버이날쯤 되면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었어요? 예. 오. 아유 올해는 3년 못했던 걸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 같으네. 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고 자 지금부터 우리 청년가요 장기자랑을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춤과 음악과 함께 무대는 뜨겁게 무르익어갔는데요. 하나 둘 경품 당첨자가 발표되고 흥겨운 잔치 분위기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뜨거운 호응 사이로 무대로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원재윤 씨 강원 365 리포터 이지은입니다. 네, 제가 사실 노래는 되게 못해요. 근데 오늘 어르신들 너무 즐거워 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조금이나마 재롱을 좀 떨어볼까 하고 나왔습니다. 마을 출신 가수들이 함께하는 난타와 축하 공연까지 흥겨운 분위기 속 시간이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마을 축제를 맡은 가수협회 지회장 가수 송희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나는 공연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아, 네.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라서 공연하시는 입장에서도 좀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그냥 집에만 계시다가 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함께 어떤 예술 문화를 함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고향분들이 너무너무 건강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오늘 너무 신나게 공연을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다 한 3살쯤은 아니 한 10살쯤은 젊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잔치 음식을 준비한 고마운 분들이죠. 이번 공연을 빛낸 또 다른 주인공 청룡마을 부녀의 분들입니다. 아니 여기 청룡이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다 잘하세요? 아까 노래하시는 모습 봤는데 뭐 연습하신 거예요? 청룡이가 공기가 워낙 맑다 보니까 네. 여기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자동으로 트이는 거죠. 와 우리 어머니도 뭐 춤도 추시고 노래 너무 잘하시던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제 2년 전에 작곡하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동네 어르신들이 내 부모 같아갖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 하고 조금 힘을 썼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는
음식 보고도 깜짝 놀랐잖아요.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졌던데요. 네, 3년이라는 그 코로나 시간들이 우리 마을을 어르신들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마 십시일반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눈물이 났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네. 청룡리 마을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날이네요. 네, 오늘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 즐거우셨으니까 오늘 저희 가서 꼭 주무시고 내일 또 열심히 일하는 하루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청룡 마을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어르신들의 가슴에는 카네이션 꽃이,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 날이었습니다. 우리 청룡리 마을 어머니, 아버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 오늘도 고생했다. 아, 오늘 하루도 고생한 양성아. 칭찬해, 칭찬해. 오늘 좀 퇴근이 일러서 기분이 좋은데. 아, 근데 그냥 집에 가긴 아쉽고 뭐 할 거 없나? 연락해볼까? 뭐 해? 응? 나도 퇴근. 근데 집에 가기 너무 아쉽다. 응? 순천 달밤 야시장? 순천의 밤이 더욱 즐거워졌다. 끝없이 이어진 푸드트럭에서 화려하고 강렬한 맛의 매력에 모두가 빠져들 것이니 한 장도 놓칠 수 없다는 인생샷 포토존부터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플리마켓까지 순천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명소 순천만 달밤 야시장. 지금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유독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 아, 좋다. 이 봄날에 선선한 이 바람을 다 맞으면서 산책하는 기분. 아, 역시 퇴근 일찍 해야 돼. 아. 오, 오 저기네 저기. 작년 10월 개장 이후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이곳. 도심 속 힐링 공간에서 밤이 되면 먹거리 천국으로 변신한다는 순천만 달밤 야시장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니까 멀리서 불빛들이 너무 예쁩니다. 네. 순천만 달밤 야시장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순천의 동천과 네. 순천만 국가정원 사이에 오천 저류지라는 곳에 자리 잡은 네. 순천만 달밤 야시장입니다. 이게 순천만 달밤 야시장의 운영 시간이라든지 즐기는 방법 혹시 궁금한데요. 일단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있는데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천만도 식후경. 먹어야죠. 일단 먹어야죠. 먹고 나서 즐기는 게 있다. 네. 그럼 뭐 선생님 말씀대로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 순천만도 달밤, 식후경. 순천만 달밤 야시장도 식후경. 먹으러 갑시다. 예. 일단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네. 가시죠. 가시죠. 야, 네. 음식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난다. 네. 우와 여기구나. 예. 불맛 가득한 야식부터 남녀노소에게 인기 만점인 음식까지 23개의 푸드트럭에 그 종류만 60여 가지 입맛대로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야시장의 묘미 아니겠어요? 뭐예요? 초밥이네, 초밥.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야, 여기 초밥하는 곳이구나. 예, 예. 지금 푸드트럭이 쫙 이렇게 놓여있는데 푸드트럭 하신 지 지금 이제 몇 개월 되신 거죠? 지금 저희가 가을부터 했으니까 네. 한 6개월, 7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이곳 달밤 야시장에 오셔가지고 푸드트럭을 네. 이용하실 것 같은데 네. 달밤 야시장 오셔가지고 푸드트럭 많이 좀 이용해 주시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다양한 음식과 또 볼거리, 또 이 경관 화려하고 아주 좋습니다. 또 사진 찍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꼭 좋은 추억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고민 끝에 선택한 별미들. 자, 이제는 먹어봐야겠죠? 야,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네. 환상을 차렸네. 근데 이렇게 야시장 안에서 푸드트럭 안에서 음식을 사면 바로 앞에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공원 안에서 또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점.
먹읍시다. 네.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와, 나는 여기서 초밥을 먹을까라 나 생각을 못했다. 그렇죠. 와. 그냥 푸드트럭에서만 먹는 그냥 가벼운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좀. 예. 야시장 내 푸드트럭이 종류가 너무 좋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요. 예. 걸으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 나눌 때래요. 어. 근데 걸으면서 대화 나누고 먹기까지 하면 더 행복하잖아요. 아. 다 여기서 가능. 좋아하는 음식이 또 이곳에 있다면 네. 얼마나 좋아. 여러분의 상상을 이곳에서는 다 현실화 시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먹방 시작!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 했던가. 다이어트의 적 야식도 이곳에서만큼은 반갑습니다. 맛있는 먹거리만큼이나 순천만 달밤 야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아, 이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들을 좀 버리면 되고 식기 수납함이 또 있구나. 네, 드셨던 네. 식기를 네. 여기다가 반납해주면 네. 됩니다. 아, 이거 정말 괜찮은 시스템인데. 그렇죠,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또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순천만 달밤 야시장은 생태 수도 순천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국 최초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데요. 사용한 그릇은 세척과 소독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합니다. 맛있게 즐기며 환경도 지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 게다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없다 보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킬 수 있어 시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그랬는데 야외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분위기도 좋고 너무 깨끗해요. 맞아요. 먹을 거 파는 건데 진짜 너무 깨끗하고 쓰레기도 길거리 하나도 없고 다 쓰레기통이 잘 정리돼 있고 너무 깨끗해. 다양하고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고요. 광주에 이런 데가 없는데 푸드트럭 같은 것도 진짜 새롭고 시장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색다르고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가끔 공연도 해가지고 가족끼리 나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단순히 먹기만 하는 야시장? 아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공예 체험부터 직접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21개의 플리마켓과 중고장터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다양한 문화 공연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매력이 넘친다 넘쳐. 요즘 매일매일이 너무 단조롭고 뭔가 새로운 즐길거리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다양한 순천만 달밤 야시장에 오시면 어떨까요? 이곳에 오시게 되면 정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다니까요. 순천만 달밤 야시장 최고예요! 순천의 달이 떠오르면 낮보다 밝은 밤이 찾아온다? 먹거리면 먹거리, 체험이면 체험. 특별한 추억을 쌓으며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야시장.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면 더욱더 즐거워지는 순천만 달밤 야시장으로 봄나들이 어떠세요? 네, 순천만의 특별한 친환경 달밤 야시장 잘 만나보았습니다. 즐길 거리 또 볼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은데요. 밤이 더 길어지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주에서도 야시장이나 문화공간 야간 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밤이 더 아름다운 제주,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